이거 못 막는다. 이거 못 막아. 이게 뭐다? 이게 균생. 균생. 균생 점화 유체와 뭐지? 나니플라디. 아, 오케이. 균생 유체와 점화 나니플라디. 야, 치렸다. 존나 멋있는데? 우리는 남들과 달라. 우리는 유니크. 안녕하십니까, 계령입니다. 지금 방송 기준으로 이제 설날 12일인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뭐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세뱃돈을 줘야 될 나이인데 요즘에 세뱃돈을 얼마 주지? 중학생 국룰이 얼마야? 5만원? 그러면은 초등학생은? 야, 초등학생 요즘에 만원 받으면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고춘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주섬주섬하면서 만원 하면 딱 받으면은 바로 되지 않나? 5만원 정도 받으면 이제 아 역시 삼촌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메이플에 지르러 가고. 여러분들 얼마 받았어요? 어? 많이 받으셨네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부모님이 감찰 나오세요. 우리 고춘이 얼마 받았니? 한번 볼까? 삐빅삐빅 하면서 스카우터 다 계산해. 고춘이가 한 30만원 받았군. 그러면 한 20만원만 뺏어야겠어 하면서 싹 카드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 뺏겼어? 아, 괜찮아, 걱정 마요. 어머니가 10년 후에 그거 한 10배로 돌려줄 거예요. 걱정 마요. 20만원 맡기면 200만원 돌아옵니다. 또 해봐서 알아요. 설날에 롤은 안 된다고? 아니야, 설날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풍족하겠지. 기대된다. 오늘은 깔끔한 연승이 기다리고 있겠지 날. 아니 잠깐만요, 우리 팀에 이거 나치 이건 한 명 있거든요? 뱀픽창이 걔 악질인데요? 피 한 잔 했으면 좋겠고. 어? 뭐야 이거?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맞습니다. 하이요. Hello.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곰방와 다이빙했습니다. 이계정. 아니 세루야? 안녕하세요. 세루야. 네? 저 너야? 네. 세루야. 네. 아 너 본캐가 마스터인가? 본캐는 마스터. 아 본캐는 마스터. 아 부캐 부캐. 아니 뭐 어쩐 일이야? 형 설날에 롤하면 안 되겠던데? 저 형 지금 5연패 중. 어 그래 세루야. 나 지나지 않겠니 근데 이거? 우연히 만난 거 반가웠고 가던 길 잘 지나가라 세루야. 형 설마 이게 다치 나겠어요? 아니 무조건 다치지. 형님? 형 이것도 기회인데 듀오 한 게임 하시죠? 몇 연패 중이라고? 5연승 같은 5연패. 세루야 그러시죠? 갑시다 형님. 1패총 할까? 1패총? 아 1패총? 1패총 좋죠 형. 왜냐면 안 질 거니까. 접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듀오. 야 근데 형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깎았거든? 어? 또 어떤 거요? 스킬 가속 105른. 스킬 가속 105른? 어 그 블라디보다 높은데요? 4코어 기준 103이고 3코어 기준 80몇이야. 너도 뭐 대단한 거 하나 깎았다며? 달달한 거 뽑았죠 하나 지금. 깎았어? 균생 난입 점화 유체화 블라디. 엄청 괜찮죠 형님? 새끼 참. 그리고 균열 난입 점화 유체화 블라디. 형도 그러면은 그 형도 하두 쿨감 화공탱 무한 스펠 오른. 야 지렸다. 야 이겼다. 균열 난입 점화 유체화 블라디랑 하드 쿨감 화공탱 무한 스펠 오른. 야 지렸다. 형 근데 이거 똥챔 템트리 특이 형 알죠? 좀 긴 거. 똥챔들이 그 이름은 쎄 보이게 지더라고. 아씨 이름만 쎄. 내가 하스스톤 방송 자주 보는데 덱 만들 때도 이름 길어지면 쓰레기거든? 그냥 심플하게 땅땅땅땅이 좋아. 그래 발분나르 얼마나 좋냐. 발분나르 걔 심플함이 끝. 쏙쏙 이해되잖아. 발분나르 철각궁 3이라 월식 제드 크라켄 카타리나 그냥 수식어 앞에 조금만 있으면 돼. 근데 뭔가 구대기 챔피언들 특 이름을 존나 붙여. 똥챔 부연설명 10줄. 이 챔프 해보지 않을래? 멋있지? 제법 괜찮을지도?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원래. 사기꾼들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해. 사기꾼들이 원래 영업을 잘한다고. 아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건 아닌데 진짜 블라디랑 오른 좋긴 한데 멋을 위해서. 오니? 아니 형 진짜 근데 빌드 진짜 기가 막혀. 너 깜짝 놀래. 진짜요? 그 정도야? 지금 형이랑 두 명은 진짜 못 막는다니까? 근데 그 못 막는다 해도 라이엇이 막던데? 맞긴 해. 라이엇은 전지전능해서 라이엇 제외하고 못 막아.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탑주이스야? 그런가 봐요 형. 작지 터뜨릴 수 있냐고요? 못 터뜨리죠. 근데 어쩔 수 없지. 아니 난 미드 문도라고 상상도 못했어.
이름은 야 근데 블라디면 오히려 네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형 운더가트 약간 아무도 안 한 챔피언이 은근 힘들다니까? 쉬운 챔프 누구 있어? 형 오른 오른 문도가 정글은 되게 좋다 들었는데? 그렇다던데 천사한계에서 정글 문도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빵진님 말씀 들어보니까 잡았다 어 그다 너? 컷! 성남을 키로는 전글보로님만 컷! 나 쌍버프라 지금 막 싸워도 되거든요? 봤던 가서 1킬 먹었어요 세로야 이게 우리다 못 막는다 못 막아 벌써부터 못 막는다 블라디 오른 조합 좋다고요? 정글러가 아니시군요 정글러 아니네 탑 바위에 절대 못 먹어요 블라디 오른이면 그냥 합류 싸우면 안 되고 우리 둘 다 백핑만 찔 거거든 백핑의 마술사들 어. 오니? 그렇지 가! 그래 안 돼 어? 안 돼 안 돼 가죠 얼마 하지 않냐 이거? 뜨면 떡 제이스 텔 그렇지 너무 잘해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다 이거 진짜 끝났다 이거 형 이거 탑 들 가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 궁은 없어? 네 얘 근데 얘 풀은 있어요 바로 예치! 어 뭐야 바로 어 먼저 쓰네? 어, 나이스 잡았는데 이러면? 어 그러니까 어 못 잡았다 와 어, 뭐야? 이게 뭐다? 이게 균생 균생 저... 균생 점화 유체와 뭐지? 나니플라디 아 오케이 균생 유체와 점화 나니플라디 그렇지 이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 설마? 저? 거짓말 칙쇼 와 야 균열, 난입, 점화, 유체와 블라디 하드 풀감, 파동생, 무한 스페어로 야 못 막는다 이거 아무튼 못 막아 아무튼 아 진짜 이거 아 못 막았어 지금 아무튼 실제로 못 막았어 근데 왠지 현설이도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현설이 형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생각한 건데 아우렐리우스 월석 재생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월석 재생이 현설이 이미 연구했어 아 그래요 이미? 어. 근데 이제 원딜이 등신이면 힘들겠죠 아 근데 그렇긴 어. 하겠다 굼드라도 막 가드마 현설이 오니? 아 특패 또 균열 난입 유체화 점화 블라디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불꽃놀이 한판 해볼까? 형 럼블은 어떤데요? 근접 제가 다 이길걸 리얼? 웬만한 근접? 원거리도 이겨요 원거리도 어, 저게 진짜 라인전 개쎄요 럼블 라인전도 쎄고 한타도 좋아 오늘 라인전이 개 깡패급이라고요? 야 깡패도 총이 맞으면 죽어 럼블은 총 들고 있어요 오른이 깡패면은 쟤는 이제 M16 들고 있어요 M16 아우 씨 아 저 진짜 갱 불러서 바로 혼내야 되는데 존나 서럽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이따가 보자 이따가 보자 진짜 나중에 보자 마법했다 너 이따가 보자 하나도 안 무서운 이따가 보자 아 진짜 살려줘 제발 와 야 AP 다리우스라니까 저거 AP 다리우스 인정 아 존나 쎄 진짜 사거리 긴 다리우스라니까 마나 없고 오니 아 람블이다 거기 네, 잡았어 괜찮냐? 럼블 네, 그 돌았을 수도 있고 돌았어 가고 있긴 해 존나 멀어 근데 아니 루세루세루 그렇지 어 뭐야 어? 우와 잡았다 나이스 롤토체스에 롤토체스에 오른 나와서 흔들어요 버려 이게 까비 까비 바텀까지 왔네 아깝다 와 이걸 플래시 피하네 나이스 야 그래도 하나 했다 야 그리고 이거 징크스도 노플이었어 방금 어 근데 나 1데스 밖에 안 했네 아 나 왜 3데스 쓴 줄 알았지? 쳐맞은 거 비해서 잘 버텼네 오 미드박으로 가죠 가자 가자 1자로 가면 안 되고 저희 들어왔어 이거 한타 보죠 어 특별 궁 빠졌다 형 아 뭐야 이거 나 왜 맞아 이거 야 충분히 좋은데 나 골카 맞을게 오고 나이스 와 이거 지렸다 이거 진짜 잘했다 우리 블라디 그 다음에 레오나 오른이 먼저 진입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이것이 바로 균열 난입 유체와 점화 블라디미르 그리고 하드 콜감 화공 탱크 무한 스펠 오른 야 지렸다 진짜 오니 레오나 궁이 없네 나이스 야 지금 집 보낸 거 좋았다 쇼야 어? 어 예측 까비 어? 바로 바로 갈까? 탈타고 가요 어 형 강타했어
그렇지! 내가 먹었다! 이것이 바로 무한 스펠 오른. 어, 밑에 여기 열어줘. 가자. 돌풍 들어가면. 돌풍 빠졌어, 쟤. 오케이. 빨려 들어가면 돼. 에어본! 좋은데? 슬로우! 좋은데? 슬로우! 으아! 오, 아, 어글픈 거 지렸다. 마무리 내 잘했다. 응, 안 돼. 한타는 오른이 더 좋아. 돌아가. 마무리 해주겠지? 그렇지! 아! 이게 한타의 오른과 블라디지. 오니? 세례 왔다. 그거? 왔다. 두둥둥장. 이케시아의 저주. 이케시아, 난입, 요체와, 점화, 블라디. 장화템 중에 이게 해율 제일 좋아요. 이게 흡혈까지 늘려줘가지고 달달해요. 전멸? 나 웅덩이 심었거든? 네? 하니? 머리 들어서 흡혈군 빠졌다 형. 가보다 형. 저기. 많은 중. 형 더 가. 들어가! 골카 씹을게. 가자. 골카 씹었어. 오케이. 그렇지. 반듯했다는데. 좋았다. 형 럼블이 병 느꼈다는데? 뭘 병 느껴? 나 캠페놓고선 호구한 날 처음 맞기만 했는데. 아 근데 확실히 아. 버틴 게 크긴 했어. 원래 압도하는 거긴 한데. 형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고생했다 세루야. 형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그래. 다음 주에 추진력 버프 먹으면 가속 40대거든요? 와. 진짜 가속 끝판왕 들고 올게요. 그때는 그거야? 균생 추진력 점화 유치아. 균생 추진력 점화 유치아 블라디야? 그럴 것 같은데요. 오케이. 형도 또 기가 막히게 깎을게. 이름 또 붙여볼게. 오케이. 뿅. 어 그래 뿅. 오니? 어? 아니 현소리 계속 많이 컸는데? 좀 멋있다. 마스터부터 디오가 안 되거든요. 현솔이도 뭐 있을 것 같은데? 현솔아 넌 뭐 없냐? 여보세요? 현솔아 어 세로랑 오늘 그거 잠깐 했는데 잘 들어봐. 아 설마 균열, 유채화, 점화, 난입, 블라디미르를 맛보고 왔어? 균열, 난입, 유채화, 점화, 블라디미르. 형은 하드쿨감, 화공탱, 무한스펠 오른이거든? 넌 뭐 이런 거 없니? 나 하나 있긴 해. 너 뭔데? 자 정리 좀 해볼게. 어 그래 존나 멋있는 거 있을 거야 분명히. 기대한다. 존나 멋있으면 2만원. 일명 월석 흐물지 난입 아우레. 존나 멋있으면 2만원. 어때? 내가 최근에 쓰레기통 좀 뒤져봤는데 이거 좀 나쁘지 않아. 존나 멋있는데? 야 솔직히 이거 인정 아니에요? 이거 2만원 아닙니까? 월석 흐물지 난입 아우레 도구. 어 현솔아 레를 잘못한 거 아니야 렐? 그 소리 아니고 레일 템틀인 거 같은데? 원래 예로부터 레일 들어가는 챔피언들이 다 사기였거든? 이게 뭐야 현솔아? 월석 흐물지 난입 아우렐 도구는 뭐야? 이제 월석 재생기를 가가지고 팀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면서 심지어 흐물지를 통해 이동속도와 주문력을 증가 배리어까지 씌워줘. 우리 원딜이 죽을 수가 없어.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걸로 마스터 왔습니다. 아 진짠가? 아 근데 이거 진짜 근데 가긴 가잖아 가끔. 가끔 가요 이거 봐봐. 안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야. 봐봐 이거 구라 아니에요. 봐봐요. 진짜 해! 이 미친놈 진짜 해! 와 존나 멋있어. 어, 뭐야 그래서 근데 그거 이겼어? 당연히겠지. 어? 오호 화공탱 오른이 좋은 거야. 균열 유채화 점화 블라디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지. 다시 해야지. 균열 난입 유채화 점화 블라디가 좋은 거야 아니면은 하드쿨감 화공탱 무한 스펠 오른이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외우기 너무 어려워 형. 아니 그거를 어떻게 외워. 아 외워 뭐 어려워. 근데 그거 알지 현솔아 원래 사기챔들은 크라켄 카타 밟은 나르 존나 심플한데 개쎄. 원래 이게 족간지야 뭔지 알지. 근데 우리는 유니크. 우린 특별하잖아. 우리 세 명은 우리는 남들과 달라. 걔네들은 왜 짧은지 알아? 걔네 그 1코어만 나와도 개쎄거든. 우리는 그 4개가 자유롭게 조화가 돼야 1인분을 할 수 있다. 거북이는 웃고 있다. 존나 멋있어 진짜. 오니? 이거 못 막는다. 이거 못 막아. 하드쿨감 화공탱 무한스펠 오른. 그리고 가끔 뭐 사일러스나 레넥통 같은 게 나오면 착취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는 이 유틸리티함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못 막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착취도 만들어가지고 두 개 이렇게 딱 하면서 방지에다 적어놓으면 존나 간지겠다,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탑티어거든요. 다이아일 56퍼 세 경기 이기면 돼. 세 경기 세 경기 이기면 승격전이다. 진짜 내가 이거 만들어 올게요. 다음 영상은 고춘이 2021년도 제1회 메스터 승격전으로 방송국 몰랭해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하드쿨감 화공탱 무한스펠 오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